아무래도 올해 우리나라의 그건 국운 자체가 뭐 지반이 흔들리고 땅이 무너지고 뭐 이런 이제 환경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,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때 구정 전에 한번더좀 이렇게 강진이라고 불릴 만한 여파가 올 수도 있겠다. 안녕하세요.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지난 사건, 사고 구분에 대해서 공수를 주실 때세 가지 예언을 해주셨었잖아요. 터널과 관련된 좀 사건, 사고를 좀 조심해야 된다. 저희 대한민국 자체가 막 이렇게 땅이 흔들흔들하는 것들이 많이 보였고요.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로 봐서 아마 올해도 어느 정도의 지진이 좀 있지 않을까. 건물이 무너지는 게 올해 보였어요. 부실 건축물 같은 거, 특히 이제 나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. 제주 서귀포 서남쪽 가까운 바다에서 규모 4.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그러게요. 그때 아마 이제 세 가지 예언이 뭐 터널, 건물 붕괴, 뭐 지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, 이제 건물 붕괴는 진짜 그 여름에 그 광주 그 부실 공사, 그게 무너지는 장면이 굉장히 아직도 충격적으로 내리 남아 있습니다. 나머지 이제 지진하고 이제 터널은 넘어가나 싶었는데, 이번에 제주도에서 뜬금없이 제주도에서 원래 이제 몇해 전에 이제 저는 포항 쪽에 원래 지진이 좀 강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쪽에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, 제주도에서 뭐 5.0, 뭐 4.9, 뭐 5.0에 가까운 그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좀 많은 공포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, 그래도 뭐 크게 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없이 넘어가서 일단 다행이다 싶고요. 한일도령이 매주 화, 수, 목,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아무래도 올해 우리나라의 그건 국운 자체가 뭐 지반이 흔들리고 땅이 무너지고 뭐 이런 이제 환경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, 앞으로도 아마 근데 뭐 여진이라고 하는 부분, 앞으로 이제 지진이 한번 일어났으면 제주도에서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때 구정 전에 아무튼 한번더좀 이렇게 강진이라고 불릴 만한 여파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사료가 되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터널 관련 사건은 이제 슬슬 이제 오늘 12월 중순부터 한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블랙 아이스라든지 터널에 뭐 과속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안 생기도록 터널을 이제 왔다 갔다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는 우리 운전자 여러분들이 교통 규칙을 좀 준수해 나가면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. 터널 같은 경우에 한번 고립이 되게 되면은 특히나 뭔가 사건, 사고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이제 인터넷에 이제 한번 쳐보셔가지고 터널에서 사건,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요령 같은 것도 조금 숙지를 하시면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되니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자, 오늘은 이제 올해 구군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. 저는 이제 구군을 리뷰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렇게 공수를 드리지만, 괜히 제가 입방정에 떨어서 그런 이제 좀 사건, 사고들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, 그래도 뭔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해줬을 때 그런 사건, 사고가 일어났을 때좀 미리 언질을 이렇게 받았었던 분들은 신속하게 좀 대처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잘 참고하셔서 우리 각자 생활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아무튼 연말 연시 마무리 잘 하시고 한일도령은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